말포 해양 스포츠 클럽 수상 안전 교육에 관한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전 교육을 위한 과정 커리큘럼을 챗GPT에 알려달라고 했더니 다음과 같이 알려줬습니다. 보완해야 될 사항도 있지만 우선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먼저 리뷰를 해봅니다. 일단 여기 수영 안전속이라고 했는데 바다 활동에 대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수영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수영을 못한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구명조끼를 착용을 해서 바다 활동을 할때더 안전하게 활동을 해야 됩니다. 수영 안전의 중요성은 1차적으로 위험에 처했을 때 생존 수영 또는 수영을 할수 있는 능력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상 스포츠와 관련된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알아야 되는 이유. 우선 수상 활동을 하는 데에 대한 잠재적인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는데, 일단 물에서 하기 때문에 물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가장 위험적인 요소를 몇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선 물을 먹는다거나 할 때의 어떤 불편함, 물을 안 먹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안전지대에서 수영하기, 그리고 자기 한계를 알아서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는 것, 그 다음에 위험한 지역에 가지 않기, 여러 가지 더 심각한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한 환경, 안전한 수상 활동을 하기 가장 좋은 안전한 환경에서 수상 활동을 하느냐 이런 부분이 가장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서핑과 같은 부분은 익스트림 스포츠이기 때문에 서핑 자체의 위험도를 어느 정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기초적인 수상 안전 교육에 대한 부분이고, 또 디테일하게 다양한 수상 스포츠, 예를 들어서 바다 수영, 패들보드, 서핑, 윈드 서핑 등으로 들어가면 또 내용이 또 보강되어져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수상 환경에 대한 두 번째 수상 환경에 대한 이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수영장, 호수, 강, 해양 바다에서 주로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마리포에서 하는 거는 수상 환경에 대해 설명. 자, 수상 환경에 대한 설명과 각각의 환경과 관련된 고유한 위험. 수상 환경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사항 같은 경우에는 조석의 변화, 그 다음에 바다 날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것을 알수 있는 방법, 기본적인 내용, 바다 환경에 대해서 잘 참가자가 이해하고 있느냐 이 부분, 본인도 스스로 수상 환경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바다 환경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지 퀘션 확인을 해보고, 잘 모른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정보를 이용해서 학습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적절한 안전 장비 착용. 일단 수상 활동을 할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수온.
바다의 온도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겨울에는 해양 스포츠를 거의 안 하는 이유도 이 수온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겨울엔 뭐 동남아 같은 데 가서 스노클링도 하고 그 다음에 서핑도 즐기고 하는 이유도 바로 날씨, 수온 때문인데, 이 수온에 따라서 요즘에는 웻슈트가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적절한 복장을 착용을 하고 겨울 해양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도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증가 추세입니다. 적절한 안전 장비 착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 저체온증을 피하기 위한 웻슈트. 그 다음에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수영을 못할 경우 구명조끼, 또는 예를 들어서 패들보드나 서핑을 할 때 리쉬를 찬다거나, 예를 들어서 큰 파도에서 헬멧을 쓴다거나, 이건 뭐 헬멧을 쓸 정도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구명조끼 같은 경우는 수영을 못하는 사람한테는 필수. 그 다음에 수영을 잘 하더라도 카약을 타거나 아니면은 패들보드를 타고 멀리 갈 경우 구명조끼를 입는 게 더 안전합니다. 안전 장비 착용의 중요성 인지를 하고 그 장비의 목적과 언제 착용해야 하는지 설명. 그 다음에 기본 구조 기술 이해. 보통 수상활동을 할 때는 여러 명이 같이 하기 때문에 일단은 서로 도울 수 있는, 헬핑할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환경이 좀 필요합니다. 도우려는 의지도 필요하고 수상 환경에 따라 접근 던지기 핵마 구조 기술, 기본 구조 기술. 요거는 구조 기술을 가르치는 거는 이제 별도의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고, 안전 교육을 서플레스큐라든지 인명 구조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수상 활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경우에 배워두면은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위험에 처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패들보드를 타거나 서핑을 하거나 할 때 주변에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할 쉽게 그 도구를 위해서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날씨 조건 인식. 날씨를 잘 알아야 됩니다. 특히 수상활동을 할 때는 바람, 파도, 조류 등등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날씨 보고서를 해석하는 방법과 날씨 조건이 갑자기 바뀌었을 때 해야 할 일 설명. 요즘에는 기상예보가 한 대략 90% 가까이 어느 정도 그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해양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날씨 어플, 윈드 파인더, 윈드 그루, 윈디 또는 지역 날씨 예보 등을 일단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날씨, 특히 바람이 그 수상활동에 미치는 영향, 바람의 방향이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안전교육 중에서 특히 초보자 같은 경우 가장 위험한 부분 중에 하나가 날씨입니다. 왜 그러냐면 초보자들은 자기 자신의 어떤 리미트,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할수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또 경험도 많지 않기 때문에 강한 바람에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가 있기 때문에 날씨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화면이 갑자기 커졌는데 어떻게 해서 커졌는지 모르겠네. 일단 수분 섭취와 영양 공급 유지. 수분 섭취, 영양 공급. 수상 스포츠는 더운 날씨에 보통 하기 때문에 하루 중에 한 3시간 정도 한다 그러면은 일단은 수분 섭취 또는 체력을 위한 간단한 간식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투어를 한다거나 그럴 때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한계 인식.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수상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어떤 건강 상태, 현재 상황, 그 다음에 과거의 능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이 세심하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로 교류, 어떤 예를 들어서 강사나 학습자 간에 강사나 학습자, 배우는 사람 간에 어떤 서로의 정보 교류를 통해서, 그 사람의 능력을 아는 것. 이 부분이 1차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고, 본인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그 능력을 넘어서지 않는 것. 이 능력을 넘어서지 않는다라는 것은 앞서 말한 바다 날씨 상황, 해양 환경, 그 다음에 프로그램 내용, 어떤 걸 즐겨야 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다 포함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상 휴식을 취하는 과정,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멀미가 난다거나 좀 구토가 올라온다거나 등등, 아니면은 현기증, 저체온증 등등 여러 가지 어떤 요소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감정이 있을 때 서로 소통하는 방법 여러 가지 등을 고려를 해야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사람이 1차적으로는 건강한 컨디션을 가지고서 본인 스스로 참여를 해야 맞습니다. 자기 자신이 몸이 아프거나 좀 불편한데 만약에 수상활동에 참여하면 그 자체가 위험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것도 중요한 부분, 긴급대처 방법. 언제 자기도 모르게 위험한 상황이 닥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연락처, 비상연락망, 요거는 이제 안전서약서에 등에 이렇게 쓸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수상 환경에서의 긴급 대처 방법. 예를 들어서 갑자기 심정지가 왔을 때 CPR을 할 수 있는 방법, 심폐소생술. 심정지라는 거는 사실 바다 활동을 해서 심정지가 온다 이 개념은 아닙니다. 보통 일상생활에서도 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긴급 대처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기본 응급처치, 예를 들어서 뭐 해변에서 활동을 하다가 발을 다친다거나 아니면은 의도치 않게 바위나 이런 데에서 다친다거나 할 때 응급처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또는 뭐 기구에 대해서 서핑을 하다가 예를 들어 부딪혀 가지고 멍이 든다거나 할 때의 어떤 응급처치에 대한 방법, 심하게 다쳤을 때는 뭐 구급차를 불러서 간다거나 보건소에 갈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이것도 긴급 대처 방법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조치 실천. 안전조치는 예를 들어서 참가자들이 서로 도울 수 있는 안전조치, 지정된 구역 내에서 돌출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지정된 구역 내에서 할 수 있는 안전지침을 따르는 여러 가지 그 활동,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안전 교육을 한 대략 10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안전서약서에 사인을 하는 것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